미얀마 얘기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쿠데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고요. 사망자가 70여 명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네. 희생이 좀 커요. 지금 몇명 죽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요. 이게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이 있습니다. 네. 토마스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어제 발표한 것이 미아잉 지역에서만 어제 6명이 사망했고요. 전국에선 9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누적 70명 이상, 최소 70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구금돼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워낙 좋지가 않아서 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군부가 조직적인 살인을 전쟁 무기를 동원해서 벌이고 있다. 기관총 장전하고 조준 사격하는 모습 나왔고요. 이 군부대 마크를 클로즈업해 보니 굉장히 악명 높은 전투부대가 이 도심의 시위 진압에 투입돼 있기도 하는 등 상황은 지금 악화일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 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고요.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세계로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유엔 특사가 외부에 도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보미 기자가 어제 이 유엔 특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모습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need is no more statements. What we need is actions. I don't think that these illegitimate military leaders care about the statement that much because they know it has no actions. It's just a statement. So, what are you tell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f any country failed to protect its own people, UN Security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at nation. UN Security Council must pass a resolution saying to the rest of the world, no country in the world should sell weapons to this military because they are killing their own people.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 to be in Yangon and its Mandalay where they have slaughtered the civilians. Because the more we wait for this is the more people will die. 지금 인터뷰 내용 보면 평화 유지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뭐 규탄한다, 뭐각 나라에서 뭐 지지 성명하고 이런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특사가 어제 인터뷰에서 먼저 이제 성명 나오는 것 자체도 매우 감사한 일이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성명보다는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네. 어떤 이제 미얀마 군부가 이제 그 무기를 자신들의 국민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무기를 팔수 없도록 금수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와서 뭐 미얀마군을 무장해제하고 시민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도 얀보리에서 이런 게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비토권을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유지군이 못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다른 해결책도 같이 강구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사사 특사가 실망했다고 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네. 그 초안에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하고 또 맞습니다. 제재 가능성 같은 것들이 다 예.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네.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플라잉 사령관이라고요. 지금 군부 최고 사령관입니다. 네. 곧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 돼 있는데 쿠데타 보름 전에 공교롭게 만났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나라에 외교부장이 가면 외교장관을 만나지 군부 사령관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대해서 중국에 알리고 여기에 대한 좀 동조를 약속받은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됐었는데
지금 안보리에서요 의장 성명은 나왔는데 우리가 대북 제재 그러면 의장 성명 아닙니다. 결의안이죠.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은 의장 성명을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런데 영국의 초안에 들어있었던 쿠데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무력에 대한 대응 부분들도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중국이 그러냐는 뒤에 거죠. 뒤에 중국과 이 러시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얀마 군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왔죠. 네. 최근 5년 동안 문민정부였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군부 독재국가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친중국 성향은 상당히 강한 것이 미얀마 군부였고요. 지금 이 대북이 아니고 미얀마 제재를 유엔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미얀마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출 경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도와준다면 러시아 정도가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 정도로 막아준다면 국제사회는 개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 미얀마 군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얀마 연방의 대표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말하자면 임시의회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응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지난해 11월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구성한 임시의회 대표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부가 이제 정부를 장악하니까 이들끼리 뭉쳐서 이제 새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NLD당 중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최근에 임시 부통령도 임명을 하고 장관도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법성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진 정부는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군부가 의석을 25% 주는 그런 류의 헌법을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지금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초모툰 대사가 군부를 비판을 했었는데요. 저희 KBS가 단독 인터뷰를 했었죠. 그 내용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you know, request his strongest measures against the military. Do not recognize the military regime by any means. Touching to me, you know, because people in Korea really want to see the country Myanmar to be a democratic state, to end the military coup, to release the Aung San Suu Kyi president and other unlawful detainee. This is really thank the people of Korea for that kind of support. Then I like to request, please extend your continued support to people of Myanmar. 자, 초모툰 대사는 군부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일 텐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 군부가 사실 저 연설이 있었던 이후에 유엔에서 그 세 손가락 들었던 연설이 있었던 이후에 네.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초모툰 대사는 본인은 문민정부가 임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만이 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하면서 본인이 계속 미얀마 대표라는 점은 계속 이제 유엔에 어필을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군부가 임명한 대사가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인만이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뉴욕에서 대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이었었나요? 저희 프로그램에 그 미얀마 그 활동가 소모뚜 씨가 그 출연을 해서 군부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소모뚜 씨에 대해서 미얀마 군부가 공개 수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저게 현지 신문인가요? 네, 이 소모뚜 씨를 비롯해서 미얀마 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이제 신문인데 현지 신문이라고 하고요. 저 내용을 보면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불법 단체들을 이제 조직도를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소모뚜 씨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제 혐의가 뭐냐면 외국에서 불법 모금 활동을 해서 국내 그 불복종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모금 활동이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범죄 조직도를 신문 그리고 또 TV에도 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 수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상금을 정말 걸고 수배하는 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분들이 범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비판만 있고 그 원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군부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군사적 개입 같은 거 없다 보니까 네.
군부는 지금 예정대로 재선거까지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네, 밀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현재 정부 지도자들을 다 구금한 거죠.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해서 원래 군부는 강력한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것이요. 군부를 대리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여기는 사실상 거의 배당하는 방식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줍니다. 그런데 군부가 아마 5년간의 문민 통치에 대해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이 자신들의 당의 의석을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의 이 의석이 더 늘었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지금 판을 뒤집는 상황인데 지금 5년간 문민정부를 이제 경험했던 특히 미얀마의 젊은 세대, 지금 사망자 70명 최소 인원 중에 50% 이상이 25세 미만이거든요.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Z세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얀마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겠다고 아마 절박감을 느낀 군부의 몸부림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윤보미가 계속해서 현지 시위대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바라는 메시지, 국제사회에 바라는 메시지 어떻게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미얀마 군부가 현지 언론을 지금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폐간 조치가 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마치 우리나라 과거처럼 외신이라도 미얀마 상황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시위대에 다친 모습이라든지 숨진 모습이라든지 이런 사진, 영상들을 꾸준히 보내주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 기업들 가운데 군부와 함께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내달라, 한국 국민들이 메시지를 내달라, 또 아까 말씀드린 CRPH, 그 연방의회 임시위원회를 이렇게 대표위원회를 이제 정통성 있는 대표로 인정해달라, 이런 게 그들의 요구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보미 기자,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